우와, 무거워요, 무거워요. 우와, 파손되기 너무 쉽게 생겼다. 어, 이거 봐봐. 어, 이거 봐봐. 네, 상추들 안녕하시와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녀석, 네,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박스 되겠습니다. 프라임원에서 나온 스태츄 트랜스포머 디셉티콘 스콜포노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라임원 스태츄 치고는 작다라는 말씀이고 일반 피규어보다는 또 굉장히 큰 박스를 자랑하죠. 제 상체만합니다. 사실 제가 그 블랙아웃을 한번 리뷰를 하면서 진짜 네 완전 고생을 했었고 그래서 스콜포노까지 원래 세트여서 같이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네 따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게 세트발이냐? 그게 트랜스포머 8주년 기념으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 네 세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설정상에서 이제 블랙아웃 가슴팍에 있다가 튀어나와서 그 중동 카타르를 돌아다니면서 그 미군들과 싸웠던 그 친구기 때문이지요. 근데 실제로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는 안 해요. 뭐 아무튼 네 한번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가격대는 130만 원대. 따지고 보면 프라이몬의 트랜스포머 뭐 스태츄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이다. 저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MMTFM31입니다. 네 블랙아웃 바로 D 번호인 것 같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좀 나았다고 그냥 바로 이걸 해버리네요. 자,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스콜포노계의 사실 등장 비주얼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죠. 좀 오히려 좀 공포스러웠다? 그 중동 카타르 사막에서 그저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뭐 아무튼 네 보여드리면 뮤지엄 마스터 라인 스콜포노. 그러니까 이제 집에는 두지 말아라. 뮤지엄 같은 데만 전시해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대각선으로 보였을 때 네, 스콜포노계 전면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면 요 그래픽 느낌도 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뭐, 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렇게 앉아서 프라임원 스태츄를 또 꺼내보는 것도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항상 큰맘 먹고 해야 되거든, 큰맘 먹고. 오, 뭐 요런 네, 뭐 책자들 달력인가? 와, 2023년 달력을 넣어줬습니다. 아, 지금 10월인데 이제 11월, 11월 가면 이거 뭐 네, 두 장, 세 장밖에 못 쓰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매가 많이 늦어졌다. 네,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역대급으로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 2층 구성이에요. 지금 아, 이런 식으로 뭐 또 파츠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자, 열어보면 오, 그렇습니다. 와, 너무 귀여워. 컨트롤 가능합니다. 그래도 꽤나 무겁습니다. 우와, 무거워요, 무거워요. 보면은 설명서 자체에 요렇게 한 장, 네, 뒤에 요렇게 뒷면 들어가 있어요. 조립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여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와, 디셉티콘 마크도 너무 조그만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아래층 파츠 일단 다 올려봤고요. 위층 파츠도 한번 올려볼게요. 몸체부터 가야 될 것 같은데 와, 조립 설명서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디셉티콘 마크 네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거는 부러뜨리면 안 된다. 이거 기억난다, 그죠? 이거 이렇게 확 손인데 이렇게 막 돌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휘어진 느낌들, 네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막 캐논도 쏘고 막 그죠? 막 교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진짜 파손되기 쉬울 것 같아요. 이게 그 꼴인가? 네, 갑자기 막 살 움직였던. 생각보다 파츠 분할이 꽤 많네요. 그래도 다 이렇게 조금 떠있는 파츠들은 스펀지를 다 고정을 해줘서 뭔가 조금 안정성을 좀 높인 것 같아요. 아, 상훈이 형 이거 이렇게 다 어지럽혀가지고 조립할 수 있겠어요? 나 알지? 레고 조립 잘하는 거. 뭐 나름의 이렇게 시간제 갖고 있는데 나 되게 빠르다고 칭찬받았어. 이게 몸통이네. 나는 꼬리만인 줄 알고 제일 늦게 하려고 했는데 아, 우와, 파손되기 너무 쉽게 생겼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 스콜피온의 꼬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가운데 몸통에 이렇게 막 기계적인 톱니바퀴들 돌아가는 이 느낌들 영화에 잠깐 나옵니다. 얘가 막 돌아가는 것과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에 이제 파츠들을 쌓아서 몸통에 아머드를 좀 결합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야, 이걸 다 어지러워가지고 나 알지? 레고 조립 잘하는 거. 여기가 뱀
대면인가 보다, 배 쪽. 이렇게 배 쪽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냥 여기 올려? 뭐야, 이거 고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따로 고정되는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건가 봐. 베이스가 그럼 왜 필요한 거야? 그냥 이거만 주지.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이 꼬리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화낸 거 아니에요. 뭐야, 이거. 이렇게 해놓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고정이 안 되는데, 불안하게. 이렇게 꼬리. 그렇죠. 위에 뭔가 암호가 조금 채워진 느낌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발 같은 거를 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얘가 그죠, 여러분들도 곤충이지 않겠습니까? 아, 곤충이 아니구나. 전갈은 머리 가슴배로 이루어지지 않죠? 지금 생긴 거는 이렇게 뭔가 그럴싸해지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뭐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올려는 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몸통이 조금 떠있고 받침 부분이랑 얘네들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해요. 이게 왜냐면 머리통도 들어가야 되고 앞발 특히 이거 무거운데 이거 들어가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봐봐. 오, 힐 것 같아. 일단은 가장 쉬워 보이는 머리통도 넣어볼게요. 와, 머리통만 뭐 제일 시원하게 들어가네. 아, 여기 이런 팔 관절에도 이걸 다 넣어줘야 되네. 아, 좀 경솔했네요. 얘가 조금 이런 데 들어가줘야 되네요. 이런 관절에 이렇게, 아, 주관절 덮개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어렵다, 어려워. 아, 머리통이야. 두 쌍이 옷 있나 했더니 머리에다 꽂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블랙아웃 헬기에서 빠져나온 느낌이 좀 있죠? 아, 그래. 그래가지고 이 눈알 막 번지르게 막 이렇게 있다가 총 쏘면은 이렇게 이걸로 막고 막 다시 눈알 보여주고 막 그랬었던 것 같네요. 오, 눈알에 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완성했고요. 디테일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정면부터 보여드려야 되겠죠. 위에서 봐도 못생겼습니다. 지금 헤드 자체에 이렇게 장갑 같은 것들이 조금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얼굴 차라리 한번 빼서 보여드리면 뭔가 더듬이 같은 느낌도 있고, 여기 눈도 뭔가 곤충 눈 같은 느낌인데, 지금 보시면은 눈이 위에도 있고, 그쵸? 이 파츠를 떼어내면은 사이드에도 있어요. 뭔가 좀 기괴한 느낌이 좀 드는 스콜 포노게 헤드고요. 이런 부분들도, 그쵸? 목의 관절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움직이진 않아요. 이 들어갈 때 느낌이 굉장히 좋다. 사실 이 전갈의 가장 뭐 포인트가 꼬리 외에는 또 요 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스크류로 뭔가 휘어있는 듯한 느낌 표현들이 너무 좋고요. 조금 더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실 이 스콜 포노게 근접전만 하는 게 아니고 원거리에서, 그쵸? 사격도 합니다. 그래서 막 로켓도 좀 쏘고 막 총 같은 것도 쏘는데, 미사일들을 쐈던 왼팔과 오른팔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뒷다리가 세 쌍 더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네, 위에도 레스큐 네, 005 뭐 이런 부분들, 이쪽 팔 쪽에도 이런 암이 뭐 이렇게 써 있는 듯한 느낌, 이런 철갑들을 봤을 때 그 미군 헬기 블랙아웃에서 튀어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야, 전갈의 가장 뭐 메인 또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꼬리, 이 촉수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마지막에 얘가 이제 지원 폭격을 받고 숨으면서 신데렐라 유리구두 떨어뜨리듯이 그냥 빼놓고 가요, 그죠? 어우, 진짜 굉장히 따끔할 것 같은 느낌의 촉수고, 이 친구가 이렇게 빠져서 네, 각도를 좀 꺾어준 거예요. 우와, 그래.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보면은 좀 예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나마 책상 위에 전시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뭐 집에다가 전시해도 와이프한테 등짝을 조금 살짝 맞을 정도, 네, 그 정도 크기인 것 같네요. 베이스는 보시면은, 그죠? 네, 역시나 이런 사막 느낌을 주고 있고, 보면 이제 발들을 이렇게 이렇게 뭔가 놓을 수 있게 모래의 경사들을 좀 준 듯한 느낌이 있고, 블랙아웃의 그 엄청나게 큰 베이스에 굉장히 귀여운 축소 버전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의 불안한 듯한 느낌을 느꼈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또 완성해놓고 보니까 너무나 멋있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움직이진 않아요. 네, 완전 스태츄고, 블랙아웃에서 튀어나온 듯한 느낌, 그 스케일을 맞춰놓은 것 같다라고는 뭐 생각은 하는데, 그 군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쵸, 뭐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얼추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쵸? 자, 여러분 조금 네, 징그러울 수 있습니다. 예, 스콜포독의 배 부분이에요. 약간 노량진
당진 수산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이걸 보여드리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굉장히 느낌 좋죠. 요 백가죽 이렇게 뗐을 때 이런 톱니바퀴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바닥도 사실 보이지도 않아도 이런 2, 5 이런 갑옷들 보이고 여기 지금 턱 쪽에 있는 게 눈에 라이트가 들어오는 전원 버튼으로 보입니다. 뭔가 진짜 약간 개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 같네. 자, 못생긴 얼굴 뚜껑을 따주면 이런 식으로 LR41 건전지 두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 번씩 딸깍딸깍 할 때마다 이 눈알 두 개씩 들어와요.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딸깍 해주면 꽤나 광량이 밝죠? 곤충들이 눈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제가 이상해서 보니까 뭔가 긴급하게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네, 설명서가 추가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펀지를 이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배면을 붙여줍니다. 붙여놓고 바닥에 이제 닿으면 네,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서 네, 이 테이프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자, 설명서대로 네, 요 3M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요. 떼보니까 여기 이제 네, 스크래치 방지로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가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어서 요거를 여기다가 조심스럽게 아우 그래도 불안합니다. 아 집요하죠. 닿았을까요? 네 어느 정도 뭐 바닥 이 모래사장에 네, 닿는 면을 조금은 막아줬다. 그래도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스케일 자체가 뭐 베이스 봐도 알겠지만 블랙아웃과 네, 세트기도 하고 스케일도 맞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비교해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스콜포녹 제품은 후니머션 스튜디오에서 실물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또 오셔서 구경하시고 또 저와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